학교 다닐 때도 이 목소리였냐고 물어보신데 학교 다닐 때 그나마 좀 더했어요. 지금은 좀 아줌마같이 변했잖아. 약간 걸걸하게 내고 막 그러니까 좀 변한 거지 옛날보다 더했어. 내가 방송하면서 많이 끼스러워졌어요. 원래 이렇게 끼스럽다기보다는 되게 소녀 같은 말투였어. 내가 내 말투를 보면 되게 조신조신해. 조용조용하고.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때 내가 깨방송을 좀 떨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끼를 더 오버해서 떨어지긴 적이 있었어.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. 근데 그게 입에 좀 붙어가지고 약간 말투가 아줌마스러워졌지. 변성기요? 변성기가 온 거 아닐까?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 아닐까? 뭐 특별히 변성기라는 개념이 없기는 했었어요. 원래 목소리가 이렇긴 했었지. 맞아요. 목소리 때문에 좀 그래. 누구 통화할 때, 어디 갈 때 조금 이렇게 남들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. 어찌 보면 게이이신 게 다행이에요. 일반인이셨으면 목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야. 근데 그럴 수도 있어. 맞아요. 아니면 내가 옛날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목소리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? 원래 태생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? 그럴 수도 있잖아. 게이들 중에 미성이 은근 많거든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 잡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. 저도 목소리가 얇은 게 콤플렉스여서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때 톤이랑 친구들이랑 게이들이랑 대화할 때 톤을 다르게 잡아.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일부러 톤을 더 낮게 까는 것 같다는데 불편하지 않아요? 하고 나는 그래서 오늘 생긴 대로 살아. 내가 내 목소리고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지던데 나도 한때 이렇게 낮게 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. 너무 힘들더라고.